제일 먼저 렌즈부터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렌즈 글로리 그레이일 거예요. 이런 렌즈입니다. 이걸 끼면은 오묘한데 되게 예쁜 그레이 눈이 되는 것 같아서 자주 끼고 있어요. 이제 너무 더워요. 더워. 여름이야. 이건 벨라몬스터 수박 패드. 지금은 아침 8시 50분쯤 됐을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석관동 가는 날이거든요. 교양 수업 3개 들으러. 이제 여러분들도 제 스케줄을 다 알 것 같은데. 이 패드를 쓰면은 피부가 되게 화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막 따갑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시원하다? 그리고 이게 되게 커요. 이따만시 해가지고 그냥 몇 번 쓱쓱 물 때면은 얼굴 전체를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역시 아침이라 띵띵 부었네요. 아, 시원하다. 그 다음에 시카고 시카 더블 이펙트 앰펫. 이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 앰플이 되게 가볍고 산뜻한데 유분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기에 딱 좋은 에센스 앰플? 앰플이에요. 에센스가 아니라. 이렇게 잘 두드려서 흡수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임당 센텔라 EGF 크림.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크림입니다. 이걸 손에 이렇게 문질문질 해서 얼굴에 얇게 발라줍니다. 이 크림은 딱 봤을 때 연고 같은데 발라보면은 좀 촉촉한 밀크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되게 쫀쫀하고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는 크림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해요. 이거랑 더마토리 하이퍼 알러제닉 크림이랑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피부가 맨질맨질맨질맨질하게 돼요. 아, 더워서 에어컨을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 얼마 전부터 에어컨을 키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선크림은 에뛰드하우스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이거는 처음 써봐요. 오늘. 오, 이거 왠지 백탁이 엄청날 것 같은 느낌인데. 백탁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막 심하지는 않은데 되게 밝게 나오네. 그 닥터지의 그린 마일드 업선처럼 톤업 크림 바른 것 같이 한 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SPF PA++ 49. 49는 뭐지? 이 선크림은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로션 타입이 좋은데 이거는 뭔가 선크림을 바른 느낌이라서 그렇게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잘 쓰고 있는 파데 보여드릴게요. 요거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마몽드 올스테이 파운데이션 21호 C 로즈 아이보리. 되게 귀엽지 않아요, 파운데이션이? 보통 다 30ml 막 이런데 이건 20ml로 작고 날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파우치에 쏙 넣어다니기 좋더라고요. 수정 과정할 때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써도 좋고 이렇게 살짝 흐르는 타입. 이건 요 마몽드 올스테이 스펀지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면이 코팅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확대를 좀 할게요.
이렇게 먼저 얇게 발라요. 그 다음에 둥근 면에 여기 남은 파데를 묻혀가지고 두드려서 밀착시켜줍니다. 한 번 이렇게 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더 발라주면은 훨씬 더 지속력이 오래가고 피부 표현도 예쁘게 돼요. 한 번에 많은 양을 해버리면은 피부도 답답해 보이고 피부도 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빨리 무너져요. 이 파데가 좋았던 게 제가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땀을 진짜 많이 흘리거든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쉬지 않고 계속 춤추고 땀을 왕창 흘린 다음에 거울을 봤는데 정말 거의 멀쩡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좋다. 왜 올스테인지 알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땀에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파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바른 쪽 바른 쪽인데 어떤가요? 되게 자연스럽죠? 본인이 딱 봤을 때 좀 더 커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손가락으로 한 번 더 그 부분을 톡톡톡톡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스펀지로 톡톡톡톡 두드려줍니다.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파데를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하나를 끝까지 다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미매트한 파데를 바를 거다 하면은 기초 케어를 좀 튼튼하게 해줘야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저는 건성이니까 속 건조를 잡아주는 에센스나 크림을 바르겠다 라든지 본인이 알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스킨케어를 탄탄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베이스는 끝입니다. 오늘은 제가 밖에 오랫동안 있어야 돼서 지속력이 좋은 파데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삐야. 저는 봄을 즐긴 적이 없는데 벌써 여름이라니. 아 진짜 이 삐야 팬스 너무 좋아요. 빨리 사세요 여러분. 아직도 안 사셨나요? 강요의 맛. 너무 좋아. 여러분 이제 공연이 5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공연이 끝나면 종강이 다가온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종강은 좀 멀었지만 뭔가 한 학기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정기 공연이 끝나면 한 학기가 끝난 느낌. 그래서 좀 나태해져. 키스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요즘 오랜만에 쓰는데 아니 얘가 어디 갔는지 못 찾아가지고 못 쓰고 있었어요. 쓰고 싶어서 뿌리 염색했어요 저. 머리도 좀 잘랐어요. 한 요정도? 요정도까지 좀 짧게 자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짠! 저번 언박싱 영상 때 한번 써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패코짱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와 2호 중에 어떤 걸 써볼까요? 이게 1호고 이게 2호인데 1호, 2호 전부 다 데일리로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컬러. 발색 잘 된다. 언더에도 쓱쓱.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1호의 이 컬러. 코짱이 웃고 있네요. 눈이 떴을 때 보일 정도까지만 발색을 해줄게요. 할 때 맨날 대충 막 하고 가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화장하고 가려니까 조금 낯설다. 그 다음에 2호의 이 패코짱이 웃고 있는 컬러. 눈두덩이 끝쪽 부분에 살짝 막아주듯이 발라줄게요. 다음에 앞으로 쓸고 와주고 이런 느낌? 약간 오묘하게 언더에도 블렌딩 브러쉬로 블렌딩 여기에 이런 레드 브라운
컬러를 인매를 따라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눈이 크고 깊어 보이게 섀도우로 음영을 주는 거죠. 언더에도 쓱쓱. 손가락을 좀 블렌딩 해줄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발색을 하고 블렌딩 해주고 발색하고 블렌딩 해주고 이렇게 반복하면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이 컬러 이거를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 톡톡 얹어주고. 아 진짜 예쁘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손가락으로 블렌딩.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 오. 펄이 좀 퍼석퍼석한 쪽에 가까운데 이렇게 퍼석퍼석하면 안 예쁘거든요 원래. 근데 얘는 예뻐요. 그러니까 퍼석퍼석하진 않아요. 근데 퍼석퍼석해 보이는데 예뻐. 예뻐 예뻐. 펄땡기가 되게 커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똑같이 묻혀가지고 언더에도 언더에도 발라줄게. 헉, 예쁘다. 언더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헉, 완전 마음에 들어. 대박. 요 섀도우 팔레트는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네. 아자 이렇게 하고 아이라이너 그려야지. 이거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킨이 오토 아이라이너 이유 브라운 점막이란 걸 정말 오랜만에 채워보는 것 같아. 제가 요즘에 진짜 학교집 학교집밖에 안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를 안 그려요. 저는 이렇게 젤 아이라이너를 뭉툭하게 그려요. 끝을 이런 사선 브러시 있죠? 이걸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 빨리 풀어줘야 돼요. 아니면 젤 아이라이너는 빨리 굳어가지고 블렌딩이 잘 안 되거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꼬리도 날렵하게. 그 다음 브러시 아이라이너로 꼬리를 좀 선명하게 빼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 컬러를 한 번 더 묻혀가지고 언더를 좀 더 채워줄게요. 석관동을 졸지랑 멀어가지고 거의 한 1시간 정도 전에 출발을 해야 여유롭게 갈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떠들었어. 여러분들이랑 떠들고 싶어가지고 생각 없이 떠들다 보니까 지각하게 생겼어. 마스카라 할 땐 항상 말이 없어지네요. 눈썹 할 때랑 집중해야 돼. 손가락 열로 이렇게 지그시 눌려주면 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아이메이크 완성입니다. 휴! 블러셔는 이 비바이 바닐라의 워터치크 PK02번.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를 물에다가 짝짝짝짝짝 그어주고. 너무 막 그었네. 요거는 펫고짱 빵터프. 이걸로 한번 두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요. 그래서 양 조절하는 것도 쉽고 여리여리하게 표현하기 정말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 위에다가 홀리카 홀리카 피스 매칭 블러셔 비타피치 이거를 볼 전체에 깔아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블러셔 지속력이 오래 가요. 비타피치 색상도 진짜 예뻐요.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써볼게요. 더샘의 에코소울 스파클링 아이 스윗 판타지. 팁은 요렇게 생겼어요. 언더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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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요 정도만 찍어볼게요. 예쁜데? 괜찮다? 저 이제 쉐딩! 쉐딩 쉐딩! 쉐딩 쉐딩! 어때? 난 늦어도 콧대는 하겠다. 입술 밑에도.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립. 이건 바비 브라운의 몰리 와우라는 립스틱이에요. 몰리 와우. 예쁜 코랄 컬러인데, 이거를. 오늘 처음 발라보거든요. 하지만 저는 원래 이걸 바르려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3C 몇 호야? 소프트 립 라커 펄크업. 이거 요즘에 잘 바르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안쪽에 발라줍니다. 원래 이걸 바르려고 했는데 저게 눈에 보여가지고 한번 발라봤어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메이크업 끝! 저 이제 옷 갈아입고 머리 정리하고 올게요. 안녕! 지각이요! 오늘은 이런 원피스를 입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학교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아, 뿅!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2시 54분. 저는 탁구 수업을 하러 가고 있어요. 피부 상태가 너무 멀쩡한 거 아닙니까? 진짜? 수정 화장 한 번도 안 했어요. 헤헤. 여러분.